안녕하세요. 욜로아 제주 거미란입니다. 여행지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도시를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둘러보는 방법으로는 시티투어 버스만한 게 없는데요. 제주시에도 시티투어 버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제주공항, 동문시장, 2호 해수욕장 등 총 22개 정거장을 하루 동안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제주 시내 곳곳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비용은 12,000원이지만 봄 여행 주간에 맞아서 5월 13일까지 반값인 6,000원으로 할인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제주 시내를 여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율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시죠. 한라산이 뿌옇게 보입니다. 지난 주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던 미세먼지가 17일부터 다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농도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제만 해도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는 새벽 4시부터 제주시 연동에선 오후 2시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주의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후 5시나 돼서야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제주 전역의 평균 관측값을 기준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대기오염 관측소가 설치된 곳은 연동과 이도동, 성산, 동홍동 네 곳에 불과합니다. 관측소가 지역별로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보 기준을 세분화할 수 없는 겁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지역별로 좀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가 된다면은 거기서 측정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세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오는 10월쯤 대정 지역에 대기 관측소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관측소 데이터가 쌓이는 1년 뒤에나 지역별 세부 주의보가 가능해져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로 학교 수업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도내 초중고교에서 모두 208회의 야외활동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3제곱미터당 81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면 야외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 제주 포럼이 오는 6월 26일부터 4일간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최되면서 실효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날씨 완전 좋죠. 저는 지금 성산 쪽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저 뒤에 성산 일출봉이 보이죠? 얼마 전에 나우제주 플러스에 빵지 술래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또 엄청 빵을 사랑하는 빵순이거든요. 저 같은 빵순이를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도 제주의 유명하고 맛있는 빵집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저곳인데요. 바로 뒤에 성산 일출봉이 뚜둥!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제주의 여행지 사진도 이렇게 찍어놨고요. 아, 숫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올레길이네요. 어떤 빵을 먹어볼까나? 마늘빵 치즈바게트? 아, 맛있겠다. 애매한 시간에 와서 사람이 없어야지. 자리도 넓고 유리 넘어 다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 카운터 뒤로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 귀여워! 일출봉 머핀. 아까 제가 고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추천한 쑥식빵. 그 외에도 많은 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테이블도 있어요.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라떼 섞는 순간. 숙방에 잼을 발라서 살짝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이 쑥빵이요, 쑥의 맛이 강하진 않지만 향이 확실히 나요. 향긋한 그런 향. 이곳은 저 같은 빵순이를 위한 성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빵집 순례를 하신다면 이곳 꼭 한번 들리시길 바랄게요. 제주 맛집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나우 제주 플러스. 그럼 안녕. 맛있다. 창작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 4월 21일과 22일에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 작품은 한국군과 북한군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서 서로를 경계하다가 서로 점점 마음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 지역의 고사리는 향이 좋아 최상품으로 꼽히는데요. 서귀포 중산간에 가득 펼쳐진 고사리를 꺾고 체험하는 축제가 4월 28일, 29일에 열립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국가태풍센터 서측에서 각종 체험 및 시식 프로그램 등을 경험하세요. 나우제주 플러스 내 나우제주 쇼핑은 제주도 내외에서 신뢰받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우제주 쇼핑에 오셔서 제주도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각종 특산품을 구매하세요. 오늘도 제주는 어제처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봄 향기를 느끼면서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데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을까 봐 걱정이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인 가운데 제주도도 어제는 나쁜 단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서 오늘 제주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맑고 깨끗한 공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제주는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12도로 시작해 낮 최고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또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복사 냉각에 의해 평년보다 떨어져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해상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해역이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상에는 초당 6에서 9m 속도의 바람이 불고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제주 기점 여객선 운항은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공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제주 공항은 바람도 잔잔하게 불고 시정 상태도 좋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으며 오늘 항공기 이용에는 큰 불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욜로아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